메라톤에 도착했습니다. 12시 정말 느긋하게 왔네요. 여기는 이제 그레이트 센트럴 로드로 들어가기 전 비포장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펄밋이랑 이런 걸 받아야 돼요. 펄밋은 그 중간에 원주민 마을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나가려면 뭐 따로 펄밋을 받아야 돼서, 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길이어서 여기서 다 한대요. 한 20분이면 해준다고 하더라고. Hello, how can I get coming through the Great Central Road permit? Yeah, I want to go to the Ulu. Oh, you want to go that way? So what are you asking? So maybe I need a permit. Yeah, you do. Yeah, from here. Yeah. Or you do it online? I didn't. Okay. So when are you leaving? Maybe 1 hour later? Yeah. 1 hour? Yeah, today. Alright, you need to hang around until we can give you, we'll email it straight to you. Okay. If you hang around, I can give you bits of paper with your numbers on it. Oh, okay, yep. It's not the actual permit. Yep. The permit will come in email. Yep. But if you hang around, I can give you bits of paper and you can just take it with you. Yep, no worries. So where are you staying tonight? Tonight? Yeah. Maybe Roadhouse? I know it's one of the Roadhouses. Middle of the, yeah. And have you got... Oh, yeah. Yep. It's all the Roadhouses. Oh, cool. Simple man. Oh, yeah. Information. Even if you want to go and come back, yep, it'll probably take me 20 minutes. 20, no worries. Okay. All right. Thank you. Oh, 벨크로 비치다. 오, 이거 괜찮은데? 오, 비싸다. 12불. 이게 여행자들의 로망인 걸 알아가지고 비싸게 파는 것 같은데? 어, 에보리지너 페이스 이쿠 빙고 파파. 와, 바로 안에 무슨 원주민 이런 게 뭐가 있네요. 아, 도대체 어떻게 읽는 걸까? 브루스 스미스인데 와타 와타르 키트자 이 TJA 이게 많이 쓰이네. 진짜 부메랑도 있고 작살도 있고. 진짜 옛날에 썼던 거 그대로 둔 걸까? 아니면 지금 시대에 다시 만든 걸까? 어, 뭐야, 에뮤다 에뮤. 오, 잘 만들었는데? 오, 자연과 함께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레버턴이란 마을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탁 영어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은 옛날엔 이랬네요. 레버턴 WA 해가지고 그냥 진짜 완전 황무지에 펜스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인간은 위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이렇게 만든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 완료했고 이것도 샀습니다. 그리고 지도도 주는데 인터넷으로 제가 미리 보고 오긴 했지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어디에 휠 있고 어디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대충 그런 거 돼 있습니다. 대충 저도 여기 지나가는 건 계획을 짜고 왔기 때문에 오늘 어디 가서 잘지는 안 정했는데 어떻게 되겠죠? 이 이후로는 이제 물 구하기도 빡세고 어디서 물 구한다고 해도 이제 돈 내거나 그래야 돼가지고 여기서 물 공짜로 얻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물 좀 얻고 그리고 공원 같은 데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덤프 포인트랑 저기 옆에 탭호스 있거든요. 저런 식으로 잘 해놨어요. 휴게소에서 즐기는 야키니쿠 라멘. 와, 고기는 좀 질기겠지? 많이 했으니까. 와, 이 고기를 넣어서 하면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아니, 날씨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와, 아직까지는 너무 좋아요, 날씨가. 마이닝 현장에서 일할 때는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참을 만한 더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옷 입고, 그리고 이제 그늘 같은 데 아래에 있으면, 어우, 아무튼 좋아요. 햇빛은 진짜 세요. 저 방금 라면 끓일 때 이 집게를 저기 햇빛 노출되는 데 위에다 뒀거든요. 와, 잡았는데 저 순간, 이거 무슨 가스레인지 옆에 놨나? 깜짝 놀랐는데 저기 지금 달궈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갈 곳은 이제 그레이 센트럴 로드라고 퍼스에서 앨리스 스프링까지 호주 중앙 내륙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비포장 도로예요. 그래서 거기가 1100에서 1200k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곳인데 퍼스에서 울룰루를 가는 방법이 여기 그 그레이 센트럴 로드를 타든지 아니면 사우스 코스트 라인을 타가지고 이제 애들레이드 그 포트 어거스타 그쪽에서 약간 위로 이렇게 꺾어서 올라오던지인데 아무래도 남쪽 도로는 하이웨이예요. 도로가 잘 돼 있고 온로드고 여기는 이제 비포장이기 때문에 좀 변수가 많죠. 뭐 타이어 빵꾸가 날 수도 있고 뭐 고립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저는 이제 저런 차고 가로질러서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레이 센트럴 로드가 그래도 좀 정복해야 되는 코스 중에
중에 하나여서 이런 것도 있을 때 가야죠. 그래서 거기에 가기 전에 마지막 마을이 이 레버턴이라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펄밋도 받았고 마지막으로 1100, 1200km를 달릴 준비를 하고 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 기간 동안 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갈고 닦아놔서 로드하우스도 지금 제가 보니까 한 3개 정도 있고 중간중간에 프리캠핑장도 있고 근데 딱히 그 중간중간에는 프리캠핑장 굳이 안 가도 그냥 한켠에 세워서 자도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이고 일단 제가 처음으로 목적지를 이제 로드하우스를 잡았는데 그 로드하우스 이름이 원주민 언어로 돼 있어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띄워드릴게요. 근데 여기를 가는데 거리는 300km가 나오는데 5시간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건 대충 한 80km 정도 밟고 간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뭐 도로에 속도 제한이 없다고 해도 비포장을 달리기 때문에 더 빠르게 달리면 돌멩이 같은 게 바퀴에 끼기도 하고 그게 이제 빠지면서 내부를 막 차를 치니까 너무 빠르게 달리다 보면은 차량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보통 제가 봤을 때도 한 80km 정도 많이 밟고 가고 정말 도로 상태 안 좋으면은 뭐 60도 밟고 카라반 끌고 가는 그런 차들은 상황에 따라서 막 20km, 30km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막 하루에 막 50km 이동하는데 막 몇 시간씩 걸리는 차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변수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저는 이제 트라이하러 가는 거고요. 그러면 바로 마무리하고 네, 토마토 좀 먹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제 타이어 바람이 지금 제가 35에서 36 정도 맞춰놨거든요. 한 32나 그 정도까지 빼고 갈 생각이에요. 그러면 연비가 좀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차의 안정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서 이런 자갈밭 같은 데 가면 아무래도 타이어가 조금 더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아무튼 이렇게 딱 오는데 너무 딱 얘가 타이어 땅땅하면은 빵꾸 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조금 타이어 프레셔를 낮춰가지고 얘네들이 박혀도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하게끔 대신에 연비가 안 좋아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타이어 바람을 좀 빼줄게요. 30까지 빼자. 왜냐면 이게 날이 더워지면 압이 좀 늘어가지고 한 32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 오케이. 한 30.125 정도 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레이 센트럴 로드 들어왔어요. Great Central Road. 다음 로드하우스까지 305km. Welcome to Outback. 시작된다. 50km 들어왔거든요. 50km 비포장 시작됩니다. 110km 끝났대요. Let's go. 와, 이 정도면 뭐 비포장이 아시겠지만. 랜덤이 많아요. 랜덤 이러다가 갑자기 뾰족한 돌을 하나 밟아서 타이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콜러게이션 이렇게 막 따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차 내부에 볼트나 막 이런 것들이 풀려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거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다 영상으로 봤지만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이런 도로 사실 마이닝 안에서 일할 때 허구한 날 차 끄는 데가 이런 도로인데 솔직히 마이닝 차는 막 쓰잖아요. 워낙에 이런데 굴러다니는 차기도 하고 랜드크루저 막 좋은 차니까 뭐 좋은 차들이라고 이런 도로에 세다 이런 건 없지만 약간 안 좋은 구간이 시작됐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저런 트럭은 못 가요. 제대로 속도를 못 내요. 와 한 120km 들어오니까 좀 빡세졌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집중을 엄청 해야 되네요 이거. 와 로드트레인 지나가면 앞이 안 보여. 그냥 여기서부터 감속을 하고 혹시나 돌칠 수 있으니까 멀리 있다가 300km. 오 비포장 와 씨. 아니 이게 5시간이라고 나왔는데 그 한 60km로 갔을 때 5시간 기준인가봐요. 와 중간에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110, 120 이렇게 밟으면서 달리니까 지금 해 지고 있잖아요. 딱 도착했습니다. 와
더 어두워지면 이거 밤은 좀 빡세거든요. 더 어두워졌으면 어디 들어가서 잤어야지. 근데 딱 지금 해지고 딱 어두워 딱 들어가면은 어디쯤 쯤해지겠다. 어, 너무 좋은 시간, 적당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지금. 어, 뭔가 마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주유소 하나 있고. 여러분 일단 여기 로드하우스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 가드 안에다가 퓨어를 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본 건데 원주민 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제 퓨어를 막 훔쳐갔었대요. 그래가지고 허락받고 이제 열어주는 식인데 아무튼 제가 5시까지 하는 건 알았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았고 지금 5시 56분이고 나이트벨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7시까지 퓨어만 위해서 부를 수 있고 부르면 20불을 캐시로 줘야 된대요. 기름이 너무 필요한 사람들은 불러야 되는 거네. 아, 여기 써있네. 왜 퓨얼 이게 잠겨있는가. 아, 제가 말한 거는 잘못됐나 보네요. 인기가 너무 많은 곳들은 일렉트릭 시스템으로 필요할 때 누르면 바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그 시스템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못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본 걸로는 이렇게 가드 다 해놓은 게 막 와서 돌멩이 던지고 그런 것도 있어서 다 가드로 막아놨거든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 뉴스 보면 다윈이나 부름 이런 데에서는 진짜로 원주민분들이 돌멩이 던지고 막 싸우는 거 본 적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를 온 이유가 잠깐 인터넷을 쓰고 싶어서 왔어요. 와이파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지금 와이파이를 연결을 하면 돈을 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와이파이가 뜨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이디랑 이거 쓰라고 나오고 지금 요금표가 1GB 하루 쓰는데 25불이에요. 정말 필요한 거면 쓰는데 솔직히 막 정말 필요한 건 아니라 저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지 몰랐거든요. 약간 이렇게 오픈돼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싹 다 막아놨네요. 이런 식으로 울타리 쳐두고. 그래서 여기 캠핑장에서는 오늘은 못 잘 것 같고 제가 그 전에 검색을 했던 데가 오프라인으로 다운받은 데가 있긴 해요. 좀만 더 가면 캠핑 사이트가 있어요. 캠핑 사이트라고 하긴 뭐 그냥 황무지가 있어요. 거기서 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황무지예요. 제가 지금 여긴데 이게 가다가 이제 하나 나오죠. 그러면 여기 눌러보면 황무지예요. 와, 이거 아니 진흙은 어디서 난 거야. 아, 물이 좀 떨어졌구나. 와, 여기까지도 그냥 먼지가 난리가 났네. 안 돼. 와, 얼마나 달렸으면. 와, 그래도 잘 해놨다. 이 정도면은 타이어도 짱짱해요. 아, 해가 져서 많이 운전하면 좀 그런데. 와, 아니 기름이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풀에서 지금 방금 불 들어왔는데 300km 탔거든요? 근데 지금 불 들어왔어. 이렇게 따지면 연비가 거의 4.5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오프로드로 완전 풀 오프로드 탄 거라 막 120, 130 RPM도 막 거의 2500 3000 써가지고 그러긴 한데 와, 300km 이거 받은 이거 딱 보니까 엄청난데? 왜 졸라 무섭네. 아니 캠핑장 옆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자. 여기 그냥 아무 데나 자면 되는 거 같거든요. 좀 저기 멀리서 가야지 자야지. 졸라 무섭네. 아, 힘드네. 총 330km 지금 마지막에 한 30km 더 운전해가지고. 모기가 아까 저기 로드하우스에서 모기가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모기가 없고 파리는 음식을 해봐야 알고 원래는 바로 들어가서 그냥 잘까 했는데 지금 또 날씨가 날씨가 너무 좋아. 지금도 선선하게 바람 불고. 얼큰알탕. 네, 이거 청정원꺼. 아, 빈통에다가 가열해가지고. 괜찮니? 어, 괜찮아. 어, 큰일 날 뻔했다. 오, 냄새. 어, 알탕 많이 사올걸. 제가 이거 어제 저녁에 넣었는데 지금까지 따뜻하려나? 솔직히 따뜻한 건 거짓말인데 온기가 있긴 함. 와, 끝났다 이건. 와, 돌았다. 또 좋은 게 끓이면서 먹어야지. 아, 뭐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도 괜찮네. 아, 이게 제가 막상 끓여보니까 그레이 센트럴 로드 뭐 별거 없어요. 일단 오늘 330km 정도, 아직 한 900km 정도 남았지만 중간에 한 두 번 정도 많이 위험했어요. 왜냐면
도로가 이런 차들은 한 100에서 110까지 밟을 수 있는 도로인데 중간중간에 함정이 조금씩 있어요. 나름 잘 피해서 하다가 첫 번째 함정은 가는데 약간 멀리서 봤는데도 이렇게 살짝 파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틀었어요. 근데 그 좀 늦게 틀어가지고 빠르잖아요. 100, 110 밟고 가니까 왼쪽 앞바퀴가 그 구멍에 살짝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나와가지고 살짝 이게 하면서 이렇게 트랙션을 살짝 잃었거든요. 근데 속도가 빠르니까 차가 약간 미끄러지잖아요. 뭐 저도 그냥 본능적으로 했지만 이제 보통 그럴 때 이거 계속 돌리면 더 큰일 나니까 나름 이제 반대쪽 차도까지 그냥 쭉 갔죠. 그냥 그 원래 있던 힘은 그대로 주면서 그냥 갔죠. 가서 다시 이제 트랙션 잡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차가 없어서. 근데 차가 많은 도로거나 그랬으면 애초에 뭐 그렇게 안 달렸겠지만 그랬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아시죠 여러분, 멀리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거의 이제 거의 앞에 왔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120만 이렇게 밟고 가다가 했으면 차 살짝 떴을 수도 있을 거야. 제가 보기에는 뜨는 건 문제가 아니야. 뜬 다음 내려올 때 이제 이 짐이 하중을 빵 주니까 이제 막 쇼기나 막 이런 데 데미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약간 식겁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집중을 엄청 했거든요. 저는 바나 이런 거는 운영할 줄 알았어요. 바 이런 거 저녁까지.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 이게 왜냐면 오는 동안 내가 본 차도 몇 대 없는데 거기서 바를 운영한다고 인건비나 뭐 이런 게 나오겠냐고요. 그죠? 완전 생각이 잘못한 거죠 제가. 짜잔, 명이나물. 와, 두 장이야. 오지 아웃백에 저 혼자 있습니다. 뭐야 여기 벌레가 하나도 없어. 제가 따뜻할 때 여기다 일부러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온기로 콩이 더 익었나 봐요. 운전을 하느라 이렇게 자세하게 영상을 못 찍고 하니까 이게 저녁에 먹을 때 그냥 한 번에 쏟아내게 되네요. 그냥 주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주변을 한번 보냐 안 보냐가 커. 그래서 차로 들어오면 빨리 주변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야 좀 덜 무서워요.